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언급한 지 두 달여 만에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호미반도 일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한 건데요. 이를 통해 국내 첫 해양생태공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 지역에 1,300억을 투입해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녀가자 2021년부터 시작했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6일 해양수산부는 호미곶면부터 구룡포를 거쳐 장기면까지 약 71.77제곱킬로미터에 걸친 호미반도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이 호미반도는 해맞이 공원으로서 많은 그 1년 중 많은 그 관광객들을 오시지만은 어떤 그 체험장이나 모든 걸 그 해양 생물에 대해 갖고 인식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 반도 호미반도 지역이 관광 도시로 거듭났으면. 현재 경북도는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기존 1,666억 원이었던 예산을 1,300억 원으로 줄이는 등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공원 자체가 국내에선 첫 사례라서 정부의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면서도 이번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공원 계획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미반도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총사업 1,300억 규모로 해양생태계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도록 해양생태 보존 사업을 추가하는 등 기재부 예태에 대응해서 세부 사업을 보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정부 움직임에 기대감도 높아집니다. 해양생태공원이 새로운 생태 친화적 여가 공간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호미반도 해양 생태보호구역 지정은 동양 최대 규모로 포항시가 철강도시에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포항 호미반도가 해돋이 명소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공원으로 자리 잡을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